10월의 하락이 하루 만에 모두 만회를 했습니다. 어제 5% 이상 올랐던 종목들이 500개가 넘어섰는데요. 평소에는 10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매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말 그대로 불을 뿜어냈는데 2차전지에 국한된 상승은 아니었고 그 외 다른 종목들도 높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근당 좋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공매도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이슈도 함께 가지고 오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종근당이 창사 이래 최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노버티스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기술 수출 계약건은 이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다라고 하고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수출 중에는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앞선 10월 달에 이미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4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 4% 오름세였고요. 영업이익은 530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34% 증가하는 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오는 4분기의 계약금 유익과 앞으로도 추가적인 R&D 재평가 기대감이 이 종목에 여전히 잔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4분기에는 천억 원대 규모의 계약금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4분기 매출액도 전년 대비는 32% 그리고 영업이익이 640%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재 호실적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분기 연속으로 깜짝 실적이 현재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도 눈높이를 높여잡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15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했었는데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26%대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2만 8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추가 상승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5% 오름세 보이는 13만 4,9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카카오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주도 상승부를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카카오페이의 실적은 좋지 못합니다. 현재 10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매출액은 1,500억 원대로 그래도 전년 대비는 5% 정도 오름세고요. 영업 손실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유저 사용과 관련해서 재산세 납부 이용 유저 유출로 일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송금 결제나 자산 관리 등 실제 매출에 기여하는 유저 성장은 그래도 지속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험이나 증권 그리고 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보험 쪽은 여행자 보험에 이어서 이 휴대폰 파손 보험 등을 통해서 상품 확장을 나간다라고 하고요. 또 결제 쪽에서는 크로스보더 결제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결제되고 있는 그 결제액이 이 기대 이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나 태국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결제액도 지속적으로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50개 육박하는 해외 국가 지역과 결제 서비스 연동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카카오페이도 큰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유동 주식 물량이 14%밖에 없다라는 점이 이 정책적으로 굉장한 호재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적이 아직까지 부진한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선인 6만 4천 원 선으로 유지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카카오페이 8% 오르면서 4만 3천 원대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0.6% 오른 4만 4천 원대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